지금 현재 새벽 4시 반, 5시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일 때문에, 제 비자 때문에 서류 좀 끊으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겸 겸사겸사. 안녕하세요. 저는 소트로 누에스트로 미안해했어. 소모모스 누에스트로 미안해스트아노야 노아이 마스 미안해. 여기가 지금 그 뭐죠? 톨게이트죠? 직진하세요. 여기도 톨게이트. 안녕하세요. 여기가 앞에 김비어라는 데인데요. 여기 이 커피가 맛있어요. 저는 여기 뭐 유명한 커피숍이 황발데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비어 카페가 좋아요. 뭐 제 맛에 맞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이걸 사러 와요. 그 보고타에도 팔아요. 가끔 나중에 한번 김비어 한번 맛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더라고요. 황발데스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 카렘 사촌이 여기 아르메니아에 살았고, 또 얘네 아빠도 이쪽 지방에 있다가 보고타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 네 번 정도인 것 같으네요. 그렇죠. 제 영상 보면은 여기 살렌토 간 것도 있고 뭐 커피 공원 간 것도 있고 몇 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아르메니아에서 찍은 거. 여기가 지금 아르메니아 그 시내 그 중심가 거리인데, 이거 보면은 대충 그 여기도 한국 명동 거리 비스름하게 돼 있어요. 쭉 큰 대로 있어 가지고. 자, 오늘은 목적이 여기에요. 노타리아라고 공증서에요. 공증서.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이 공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서류 공증을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목적이, 사실은 제 결혼 서류, 제 비자 때문에 서류 띄러 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오늘 좀 빨리 돼가지고, 지금 서류 바로 띄고 이제 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 가려면 또, 보고타까지 가려면 한 7시간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목적은 여기였고, 또 가는 동안 또 좋은 장면 있으면 찍어서, 붙여놓을게요. 서류만 띄고 이제 바로 돌아오는 중에, 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식당에 왔어요. 식당에 왔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 시킨 거는 한국의 삼계탕이 있죠. 근데 삼계탕하고 거의 똑같은데, 삼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탕이지, 계탕. 근데 삼계탕하고 거의 비슷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지금 이게 거의 삼계탕, 비주얼하고 비슷하죠. 근데 다만 삼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원래 이게, 삼계탕 식으로 나오고, 이 닭은 이제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꺼내놓고 닭을. 지금 하나, 이거 닭, 쌀 1인분 하고 밥이죠, 밥. 1인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랫바. 그리고 이거는 아과카테. 아보카도죠, 아보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딱 1인분 나왔는데, 이게 여기 금액으로 21,000 페소니까 한국 돈으로 6,000에서 6,500원, 한 6,500원 정도 될 것 같네, 한국 돈으로. 그런데 이거는 리모나다, 리모네이드죠. 그래 돼 있고. 그 식당은 이제 여기 와서 오다가 좀 그래도 조금 큰데 들렸어요. 저희 보이는 건물이 화장실. 좀 전에 갔다 왔죠.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이거는 매운 소스, 매운 소스. 여기 보면 이제 안에 육가가 들어있어요. 육가. 이게 육가예요, 육가.
삼계탕보다는 조금 더 짭짤해요. 조금 짭짤해요. 레모네이드는 뭐 그냥 레몬 신맛이죠 뭐. 닭은 조금 질긴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산 닭이 아니고 길른 것 같아요. 에서 가지는 그리아도 아끼는 버릇은 뽀뽀도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씨암탉이죠. 씨암탉 자기가 그 집에서 기른 거 그 닭이라서 조금 질겨요. 시장에서 산 거는 부드럽긴 시장에서 산 게 더 부드러워요. 근데 집에서 기른 닭 이런 거는 조금 질긴데 뭐라 해야 되죠? 일반 시장에서 사는 닭보다는 조금 질긴데 그 씹는 감은 더 좋아요. 이건 플라타노라 해가지고 그 바나나보다 큰 거 있죠. 플라타노는 그냥 못 먹죠. 항상 그 익혀 먹어야 돼요. 튀겨 먹든지 감자도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옥수수 하나 들어있고 아까 얘기한 육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돼서 국물은 거의 삼계탕하고 비슷해요. 보이시죠? 거의 삼계탕 느낌이에요. 삼계탕 느낌. 산만 없는 거지. 여기 삼계탕이 있으면 딱 삼계탕 똑같아요, 거의. 그래, 코리아? 학교 가스 미즈모. 바로 메텐도 아센도 어스나 코스나 혼토콘 진생. 좀 보기에도 좀 즐겨 보이죠. 근데 씹는 느낌은 더 좋아요. 그래서 고기만 주워 먹었고 카렘도 먹었고 한 4시간 정도 더 운전해서 가야 돼요.